10월 18일은 경기 도민의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천여 명의 도민과 만나는 맞손 토크를 열었습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 수원 제1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10월 어느 멋진 날 맞손 토크. 사전 신청한 2만 1천여 명의 도민 가운데 만 명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함께 소풍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난 도민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준비해온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경기도 구청사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일단 전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청소년이 전철을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 지사는 즉석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생각을 나눴습니다. 사전 접수한 도민들의 소망안 뽑기와 도전 관련 OX 퀴즈도 진행돼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은 김 지사는 더 나은 기회를 도민에게 주고 싶다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우리 1,400만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됐으나 똑같은 마음 갖겠습니다. 제가 약속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